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시간 너무도 엄숙한 현실 앞에 서 있습니다. 고인을, 어머니를, 권사님을 먼저 하나님 나라로 앞서 보내드리고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복음을 저희들이 간직하고 살아가기에 위로와 소망의 복음을 의지하여 약속의 나라를 이 시간 바라보며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고인은 주님과 함께 낙원에서 안식을 누리다가 영원한 몸으로 부활의 은총에 참여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유족들을 위로해 주옵소서. 고인의 부드러운 음성을 이제는 들을 수 없고 어머니의 교훈과 사랑을 잊을 수 없는 애통한 마음을 주께서 위로해 주시옵소서. 고인의 신앙 유산을 잘 이어받아 마침내 약속의 나라에서 만날 것을 기약하며 신앙의 용기를 더욱 얻어 힘차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떠나서 하나님 예비하신 그 나라에 평안히 거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도 고인을 마지막으로 떠나보내지만 주님 재림하시는 날 서로 만날 것을 믿습니다. 고인을 위해 우리가 해야 할 마지막 남은 장례 절차도 은혜 중에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06장 1절 3절 찬송하겠습니다. 오가겠네 믿는 자 위하여 있을 곳 우리 주 예비해 두셨네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이 세상 작별한 성도들 하늘에 올라가 만날 때 인간의 괴로움이 끝나고 이별의 눈물이 없겠네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그 밑에 성경말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로 17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치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세상에서 가장 큰 슬픔이 바로 사랑하는 이의 죽음이고 또 나 자신의 죽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할 것도 없고 절망할 이유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리스도 안에 우리 믿는 자 안에 영생이 있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 같이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도 다시 살리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14절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여기 죽은 자를 향해서 죽었다 하지 않고 자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잔다는 것은 깨어날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우리는 다 같이 우리도 앞서간 자들을 이제 데리고 오시는 거죠. 한마디로 부활시키시는 겁니다. 부활이 이 속에 이제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땅 위에 살아남아 있는 자들을 지금 두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14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재림 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 권사님도 어머니도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잠시 육신이 영혼은 이미 하나님께서 받으셔서 주님 곁에 편히 쉬고 계시고 안식과 하늘 복락을 누리고 계시고 육신은 이 땅 위에서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왔지만 그래도 그 육신마저도 주님이 참 우리가 비밀한 가운데 붙들고 지키시고 안전하게 보호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데리고 오시리라 이 말씀 속에는 우리가 제외할 순간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앞서간 성도들, 만약에 우리가 살아 생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면 주님께서 앞서간 어머니 또 아버님 비롯해가지고 수많은 앞서간 성도들, 먼저 하나님 곁에 간 모든 성도들을 예수님이 데리고 오신다. 우리는 그들과 함께 다 만나게 된다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머리 대신 예수님과 우리가 온전한 연합을 이루고 성도 간에도 온전한 연합을 이루어서 아름다운 성전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간 성도들과 주님 모시고 영원히 행복하게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에는 재림에 대해서 좀 더 이게 묵시문학적인 표현이지만 이렇게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치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이 살아남은 자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 죽음을 아직 통과하지 않고 이 땅에 이제 살아남아 있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 바로 변화되면서 주님 곁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면서 부활하는 거죠. 변화되는 거죠. 그래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되어집니다. 글쎄요, 공중 혼인잔치 이런 말도 있던데 아무튼 우리가 앞서간 성도들과 만나서 우리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여 거기서 참 아름다운 잔치를 벌이고 또 우리가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이렇게 건설되어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 나라가 다 완성되면 주님께서 재림하게 될 것이고 우리는 앞서간 성도들이 낙원에 있다고 저는 그렇게 그런 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낙원에서 있다가 주님이 앞서간 성도들 다 데리고 오시고 또 그 영혼이 이제 육신은 부활하여 영혼과 연합해서 그 주님과 같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가 부활해서 주님을 만나 뵙고 모든 앞서간 성도들을 만나 뵙고 우리가 다 같이 완성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우리가 항상 그래서 저는 여기 우리라는 말을 주목해 봅니다. 우리 홀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어머니도 아버님도 앞서간 우리 마천교회 성도들과 앞서간 모든 성도들이 다 우리가 하나로 한 몸을 이루어서 항상 속에는 이제 다시는 헤어짐이 없고 다시는 이별이 없고 그리고 주와 함께 항상 주님 모시고 주님의 영광의 빛을 받으며 하나님 나라에서 충만한 그 생명과 은혜가 넘치는 그 나라에서 우리가 이제는
서로 기뻐하며 서로 사랑하며 서로 섬기며 그렇게 아름답게 복되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가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소망과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이제 유족들과 저희 우리 마천교회 성도님들도 이 부활의 소망, 영생의 소망, 우리가 하늘에서 누릴 그 소망은 세상을 이길 가장 큰 능력이 됩니다. 이 소망 든든히 붙들고 죄악된 세상, 우리를 흔드는 온갖 어려운 이 세상을 부활의 소망 가지고, 이 부활의 복음 가지고 늘 승리하시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특별히 고인을 이 땅에 81년 전 보내주셔서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이미 영원 전에 고인을 택하셨고 때가 되매 부르셔서 주님 품 안에서 영생 복락을 이미 이 땅에서 누리며 사시다가 또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을 따라 충성 봉사하시고 주님께서 심어주신 마천교회에서 교회를 사랑, 주님을 사랑하기에 교회를 사랑하여 열심히 봉사하시고 사랑과 헌신으로 살아오신 생애를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연수가 다하여 주님 곁으로 먼저 가셨습니다. 권사님 영혼을 이미 받아주시고 주 안에서 영상 복락이 주의 나라에서 시작된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에게도 영안을 열어주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게 하시고 마음속에 위로와 힘과 권면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발인 예배를 우리가 드리면서 함께 모였습니다. 모든 장례 절차를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옵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며 유족들과 성도들에게 큰 위로와 소망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모두 주 앞에 서는 그날까지 선한 싸움 잘 싸우고 달려갈 길 다 달려갈 수 있도록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유족들이 믿음의 바톤을 이어받아서 더 믿음이 아름답게 성숙되고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을 더욱 흘려보내주는 축복의 통로로 믿음의 명문가정으로 세워주시고 유족들이 서로 사랑하며 아름다운 우애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사랑의 연합이 더 풍성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기름이 아론의 머리에서부터 옷깃까지 흘러내린 것 같이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모든 가정가정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름답게 드러내는 모든 자자손손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옵고 다시 한번 기도하오니 남은 장례 절차 또 모든 날씨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주관해 주셔서 복되고 아름답고 주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장례 절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80장 찬송하겠습니다. 1절, 3절 하겠습니다.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순례자여 예비하라 늦어지지 만나보자 저기 베른 답장국 문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분에서 만나자 기다리던 성도도 문에서 만나
오늘이 모인 그 얼마나 기쁘랴 만나보자 만나보자 금일에는 조천군문에서 만나보자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문에서 만나자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부활이여 우리의 영생 되시고 소망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낌없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과 우리를 때를 따라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격려하시고 용기를 주시는 성령님의 그 교통하심이 이 시간 고인을 먼저 주님 곁에 보내드리고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새 힘을 얻기 원하는 모든 유족들과 성도들 위해 그리고 남은 장례 절차 위에 항상 충만히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